궁금합니다. 서로 어떤 MC라고 느끼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지난 신동 그때 수기가 그거에 대한 답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영재 언니 너무 재밌다고. 아, 영재 언니 너무 재밌는데 너무 무섭다고 얘기했어요. 정말 최고로 방송 후에 제일 친하고 너무 재밌는데 너무 무섭기도 하다고. 예. 아니 근데 언니가 무섭다기보다는 그 약간 포스가 있으니까 언니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언니가 제 머리에 이렇게 뭐가 묻어가지고 그걸 떼주려고 했는데 저 혼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언니 포스에 눌려서 예. 근데 친한 사람끼리 방송하니까 훨씬 더 좀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재밌고 사실 영자 언니가 우리가 막 무섭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도 안 무섭고 다 맞춰주세요. 그냥 어지간하면 다 맞춰주세요. 그래서 제가 막 사실 너무 짓궂게 막 뭐 옛날 얘기하고 뭐 이런 뭐 먹는 얘기 막 해도 언니가 진짜 그 방송에서는 정말 다 받아주시고 뒤에 와서 혼내시지 앞에서는 뭐 참 좋게 하시죠. 예, 그래서 녹화는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분장실 전 녹화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가요. 영원히 만날까 봐. 예. 수기랑 또 일, 또 사적으로 만났을 때하고 이러면 네.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정말. 아, 왜냐면 좀 저도 어렵고, 예, 예.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예. 아, 어떤 점이 어려우세요? 아니, 자꾸 나한테 녹화를 삐기로 벤츠가 대전에서 방송을 하는데 벤츠가 지방이거든요. 대전에서 자기 엄마 아빠 집에 상쿠팅에서 방송을 해요. 나보고 대견 붙더라고. 이게 먹는 거라고 크게 보면 그렇지만 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다 뭐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전 살고 어떤 사람은 서울 살잖아요. 먹는 거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벤츠는 많이 먹고 나는 맛있게 먹고 거든요. 붙으라는 거예요. 너 누구 죽이려고 그러냐고. 위 기능도 많이 떨어졌는데 나이가 있어서 수기가 이제 그럴 때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여기서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벤츠님과 영자님이 음식으로 붙는다면 어떤 메뉴로 좀 붙고 싶으세요? 정말 믿다. 자, 아니 붙을 영역이 아닌 것 같아. 신의 영역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감이 안 덤비는 거죠. 예, 예. 저분은 야구고 나는 축구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예, 야구랑 축구랑 붙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구기 종목이잖아요. 같은 구기 종목이니까. 아, 아나운서라면서요. 그러니까 한국인이라고 다 서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 싸우자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지는 것도 정말 몇 번을 내려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냥 옆에 있으라면 될 걸. 정말 몇 킬로 나가요? 60kg도 안 되는 아, 저는 아까 이제 우리 PD님이 얘기했는데 뭐 차이점 여쭤봤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냐, 왜 벤츠나 신님이나 뭐 대도서관 윤댐이냐, 연예인도 있는데 차이점 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연예인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좀 만들어준 게 또 있어요. 스스로 다 해서 아니라 재능만 갖고 오잖아요, 기본. 그래서 누가 매니저가 딱 해가지고 뽑아서 이 사람을 갈고 종현이처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스스로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팬도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슨이나 빌 게이츠 맞지? 빌 게이츠 맞지?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구독자 팬들이 친구나 가족보다도 맨날 그 시간 가면 이들하고 같이 놀고 있어요. 뭘까? 그 매력이 매일같이. 나는 그게 우리랑 좀 다른 것 같고 이분들이 뭐 빌 게이츠나 뭐 스티브 잡스처럼 뭐 이렇게 뭔가를 크리에이터잖아요. 창조하신 분들이잖아요.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저런 걸 창조해냈고 어떻게 해서 그걸 이어나가고 그리고 너무 이분들이 너무 대단한 게 눈높이를 맞춰주잖아요. TV는 따라오게 하잖아요. 그냥 연예인은 내가 진리야 나 따라오잖아. 팔로우 이렇게 뭐 하는 느낌이라면 이분들은 따라가는 것 같지 또 않으면서 따라오게 하지도 않으면서 서로 소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 지금 4회 정도 했죠.
누나 말 잘하지? 네. 너무 좋아해줘. 기자님들이 안 좋아서 내 표정이 너무 떠미게 기자라고 내가 좀 몰라서 그래. 아유, 내가 죽이는 줄 알았잖아. 이거 고한데 누나 좀 말려줄래? 예. 네. 마무리는 기자님들이 저보다 많이 배우셨고 또 이거 마시니까 마무리 잘 좀 해주세요. 글을. 예. 저는 그런 게 차이고 또 예. 그리고 뭐 연예인하고의 공통점이라면 의지하는 거죠. 연예인들한테 막 우리 뉴이스트한테도 막 의지하고 함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누구한테 드러나는 직업에 대해서는 예. 연예인과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분들은 미리 뭔가를 보여줬잖아요. 빌 케이지가 한 말이 있거든요. 왜냐면 세상은 너한테 관심이 없어. 네가 뭔가를 보여줄 때 사회는 너한테 관심을 가져. 이런 말을 빌 케이지가 했다고 그래요. 직접 들은 건 아니죠. 뭐 영어도 안 되고 뭐 그러니까. 그랬듯이 이분들은 그건 것 같아요. 이분들 누구도 보지 않을 때 이분들은 스스로가 세상에 뭔가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만의 미디어 방송국을 갖고 있고 그걸 시청자가 엄청 많고 이분들 그래서 이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가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이 라이프를 보면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매일같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거든요. 한 3, 40명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분들은 혼자 다 해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돈도 되고 구독수가 많아서 이제 뭐 서너 명이 도와주고 그러겠지만 이분들은 처음에 혼자 다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의 라이프를 보면서 우리도 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하고 많이 트일 것 같아요. 예, 지금의 지금의 젊은 친구들한테는 더더욱 그리고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직업군에 내가 안 맞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꼭 유학하지 않더라도 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내가 잘하는 내 소질을 하나 가지고 뭔가를 해게끔 용기를 주지 않을까 저는 이게 하면서 느꼈어요. 되게 많이. 만약에 저는 이 친구들을 좀 더 일찍 만나고 내가 되게 청춘이었다면 개그우먼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나한테 또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걸 이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회의 당당히 그 재능이 저는 살면서 많이 죽였거든요. 사회에서 그런 직업 없어. 야 공부해야지 뭐 이렇게만 커왔었는데 이분들을 보면서 정말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재능들을 미리 개발해서 나만의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그걸 먹고 살고 꿈도 이루고 많은 사람한테 영향력도 주고 좀 더 세상을 좀 아름답게 내가 하는데 더 좋은 직업을 만날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녹화하면서 했거든요. 마무리는 잘 안 되니까 수비가 해도 아니 저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